자, 런지오 DPL 2018 윈터와 함께 오겠습니다. 이제 DPL 2를 만나볼 순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변함없이 DPL 2에는 정인호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인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성준 해설위원은 계속해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아, 어제 경기 DPL 2를 끝나고 나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일단은 네. 이제 새로 도입된 어떤 핀드워에 대한 재미도 있었지만 네. 그 구성 안에서의 뱀픽, 와일드카드가 경기 양상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다라는 글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오티머스 프라임이 사라진 이후에 누가 지키나 이런 네. 얘기가 저절로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는 홀딩을 이용해서 패턴을 스킵하고 강제로 데미지, 딜 타임을 여는 것들이 많았다면 네. 지금은 왜 개발자가 어떤 의도로 이 보스를 구성했는지를 모두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데미지 딜링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다니트가 조금 더 중요해지는 메타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사실상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선수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 뭐 남아있는 팀들은 또 어떻게 또 생각하고 있을지도 또 궁금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어제는 예상과 좀 다른 방향의 1세트 끝난 이후에 결국은 힘들게 슈레딩거가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팀들이 올라가게 될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반전 상황 이어서 DPL 2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슈레딩거가 정말 블라인드 매치까지 가서 7분 57초를 찍어내면서 일단은 4강으로 갔는데 오늘의 이제 그 볼 요소들은 예선 1위와 예선 5위의 대결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이가 과연 정말 그 마의 기록을 한번 깨줄지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3시 30분도 원래는 2차역으로 중심으로 급조된 팀이긴 하지만 최근에 많이 단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경기 뚜껑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단축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선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한 괜찮았어요. 중위권은 네. 했으니까요. 네. 네. 5위의 성적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MT와 탄생의 씨앗, 할렘 11 그리고 미라클 X의 경기까지 다음 주에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매치 타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게 거의 뭐 초록 선수가 외모만큼이나 임팩트가 너무 세가지고 그럼요. 아예 그냥 토템이라고 그래 계속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맞습니다. 대회 서버에서 거의 뭐 상주하는 NPC 같은 예, 그런 느낌이라고 하고요. 네. 뭐 거의 결투장의 초봉이나 하루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타이가 훨씬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그 보스의 패턴을 파고드는 이런 아주 머리 좋고 연구력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 줬던 자료도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 무슨 얘기 똑바로 말을 안 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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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냐면 그 저희가 이제 프리매치 때도 본인들의 주력 조합을 공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과연 타이가 기록한 그 7분 과연 어떤 조합으로 어떻게 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가 본인들의 어떤 필살기를 꺼내들지도 약간 좀 궁금해요. 감추고 다음 라운드 가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진짜 근데 감추고도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을지도 굉장히 그렇죠. 궁금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채로운 능력을 가진 타이와 3시 30분에 오늘 8강 두 번째 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벤트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장 관람 이벤트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께는 만세라 그리고 DPL 현장 관람 상자를 드리고요. 온라인 시청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만세라가 걸려있는 실시간 퀴즈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결에 나설 두 팀 지금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선 1위로 통과했습니다. 여전히 이번 시즌에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타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장지에게 한번 잡힌 이후에 최근에는 가장 좋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최우락을 중심으로 네. 그 이제 그 박상민 선수도 이제 여러 시즌 같이 했었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그 이종훈 선수가 원래 그 DPL 2에서 좀 안 좋은 추억이 있었던 게 에어 529에서 탈출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어요. 이야, 저건 진짜 저거 산악 했을 때 네. 되게 예뻤는데 네. 와, 거의 뭐 10대 아이돌들이 많이 하는 예, 그런 행동 아닙니까? 네. 저의 입장에서 저 모자는 산악 겁니다. 네. 이상하네. 야. 실수하고 있어. 네, 많은 실수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검제도 이거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 자. 사실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그럼요. 패를 네. 많이 던져놨고 최우락이 네. 좀 그런 얘기도 했죠. 내가 던파의 교과서다. 네. 보여주겠다. 이번 대회 내가 어떤 인물인지 보여주겠다. 근데 그 껍질은 교과서인데 안쪽 네. 내용을 자꾸 본인 입장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좀 이제 스타일도 많이 신경 쓰는데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네. 물론 그냥 정석대로 그대로 하면 가장 빠른 팀이지만 실수 한번 하는 순간에 얼마나 처참해지는지 저희가 어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팀은 바로 3시 30분 예선 5위
7분 48초 굉장히 준수한 숫자네요. 그렇습니다. 네. 7분 48초. 지금은 ACPA가 늘어났기 때문에 약 7분대 후반 정도 혹은 8분대 초반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뱀픽이 있으니까 이 정도 예상을 하던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찬혁 선수가 굉장히 경험이 많은 타나토스라는 것. 네.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나를 변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팀의 불안 요소라면 안재현의 풀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렇죠. 안재현의 카드를 좀 챙기다가 뱀픽을 좀 망칠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아마 타이가 많이 준비해 왔을 텐데 어떤 식의 설계를 해왔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위 그 지인팟인데 지인팟 깨지는 데에는 카운터만 한 거 없거든요. 아유 그럼요. 네. 진짜 어제도 많이 깨졌어요. 그리고 네. 카운터뿐만 아니라 액시온뿐만 아니라 어제 진짜 엄청난 일이 있었죠. 중력의 바이스가 3.8킬 해버리는 네. 엄청난 한 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 나오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준비를 해왔을지도 좀 궁금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양 팀 바로 그 뱀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팀이 준비한 뱀픽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이 타이의 벤픽에 주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일단 이클립스 벤은 가네요. 그래서 네. 이클립스가 아무래도 좀 이제 그 들고 가는 좀 넓게 길게 가져가는 용도로 쓰이다 보니까 변수를 좀 두지 않겠다. 좀 무난하게 할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다라천 역시 이클립스와 더불어서 가장 또 핫한 그렇습니다. 아, 더 그렇게 했는데 네. 이렇게 그냥 딱 벤으로 가요. 타나토스를 벤을 네. 안 하나요? 이찬혁의 진짜 타나토스는 거의 뭐 정평이 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찬혁 나 누군지 모른다. 피 선수 아니냐 맞습니다. 이렇게 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찬혁 네. 선수가 결투장에선 로그 사냥할 땐 타나토스거든요. 그럼 옵티머스 벤이 어제도 좋았다 라는 느낌? 그렇죠. 아니면 마음속으로는 결정을 했는데 옵티머스네요. 근데 옵티머스가 빠지면 여러 가지 느낌을 주긴 하겠네요. 바로 다코드벤 이거 다 잘렸어요 지금. 그러면 하죠? 와일드 카드로 뭐를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옵티머스 여기 네. 없는 캐릭터를 본인들이 쥐고 있었을 경우. 그러니까 이거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옵티머스를 벤에도 우리는 프라임이 있으니까 뭔가 대응이 된다라는 것이고 네. 타나토스는 사실 뭐 주력 뭐 엄청난 딜량까지는 아니니까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타이가 했어요. 반대로 네. 3시 30분 같은 경우 이클립스 그리고 옵티머스가 벤이 됐기 때문에. 글쎄요. 타나토스로 물론 연습 엄청 많이 했고 잘하는 선수긴 한데 최근 연습과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일단은 픽에 관련돼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약간 아쉬워하는 듯한 표정도 있어요. 네. 아, 저 모자 정말. 저 어쨌든, 네. 네. 어쨌든 일단 픽은 끝났습니다. 네.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다크로드를 밴을 했을 때 과연 와일드카드로서 그것을 막아낼 만한 3시 30분의 준비가 돼 있었느냐가 그렇죠. 첫 번째 정도 네. 변수라고 보여지고 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핫하다고 볼 수 있는 어제도 옵티머스가 되게 주인공이었잖아요. 네. 옵티머스를 밴에서 뭔가의 정말 그 평균들 이상의 뽑아져 나오는 것을 미연에도 방지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타이는 원래 크리에이터를 굉장히 잘 쓰는 선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를 와일드카드로 지정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많은 팀들 역시 이 옵티머스 밴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이 좀 들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옵티머스가 왜 이렇게 이번 그 핀도어, 디펠이 윈터에서 좀 인기를 좀 끄냐면 그 30% 쿨다운 물약이 원래 제공됐던 게 제공이 안 돼요 이번 대회에. 그러다 보니까 옵티머스는 기본적인 기술 자체가 쿨다운을 당길 만한 기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평균 딜이나 폭 딜이 순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많은 팀들이 이번 그 대회 룰에서는 옵티머스가 좋다라고 이미 많은 연습 과정에서 준비해놓은 어떤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폭딜, 지딜, 그리고 다다니트 이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옵티머스나 프라임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죠. 그렇습니다. 제 양 팀의 이제 와일드카드 역시 어떤 선택을 했을지 와일드카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일단은 그 막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쓸 수 있고 상대편은 보지 못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만약에 뭔가 우리가 밴을 하고 우리가 와일드카드로 지정해놓은 어떤 카드가 있다면 본인들은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네. 중요한 것은 일단 타이가 예선 때 7분을 만들어냈던 조합은 아닙니다. 지금 뽑은 조합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타이가 새로운 조합에 뱀픽에 상관없이 본인들의 어떤 그 능력치를 보여준다면 타이는 정말 이번 대회 우승으로 이제 점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충분히 변수가 만들어질 만한 뱀픽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공략법과 조금 그 방향을 달리하는 몇 가지의 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마그네틱 폴라라든지 아니면 아이비라든지 패턴을 보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배냈군요. 네. 자기는 가져가고 상대편은 못 그렇죠. 가져가게. 야 이게 어제보다 확실히 조금 고급스러워졌네요. 뱀픽에 대한 또 이해도 자체가 3시 30분이 좀 잘 준비한 것 같고 타이 같은 경우에도 잘 뽑았어요. 크리에이터의 프라임이라면 충분히 딜량 좋고 변수 줄일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은 지금 크리에이터는 중간에 한번 모을 수 있다는 거, 마그네틱 폴로 한번 제대로 모을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이 되겠고 다크로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버프 역할을 해줄 수 있겠고요. 천선낭랑과 세인트가 동일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사실 그 인나라 천에 관련된 가능성은 네. 양팀 모두 열리기만 하면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텐데 맞아요. 그게 없는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에 대한 궁금증들 이런 식으로 좀 풀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마그네틱 폴라의 위험도는 양 팀 다 없다고 볼 수 있죠. 크리에이터였던 바람 계열도 있습니다만 네. 천성낭낭도 모아준 또 스킬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팀들이 모아줄 수 있는 스킬과 15초에 그 넣어야 되는 어떤 딜량 사실 이클립스가 벤이 되면서 이거는 여러 패턴을 볼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상 이찬혁 입장에서는 기분도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아, 일단 타나토스를 밴 안 했어요. 그냥 하라는 거죠. 아, 너의 타나토스 그냥 해. 뭐 그렇죠. 이런 느낌이라 예. 이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나 사령수사인데 나를 약간 토끼 귀로 보나? 라는 네.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기는 와이스라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이 쪽에서 아니야, 밴 안 할래? 그냥 이래버리니까요. 아 일단 타나토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네. 타이는 일단 1세트에서 푸는 선택을 했습니다. 타나토스를 주는 안이 있더라도 우리도 뭐 크리에이터와 어떤 프라임의 조합이라면 네.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옵티머스 밴을 준비했을 때부터 제가 보기에 타이는 프라임을 고를 생각을 미리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계가 가능해진 거고 무엇보다도 아마 미스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워낙에 밸런스가 좋은 조합간의 대결이어서 그래서 저는 그 15초 딜 구간에서 그 팩들이 어느 쪽에서 조금 더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가 있느냐 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카운터도 중요하겠고요.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일단 세인트 먼지 전바로 천선낭랑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크로드 타나토스의 선택과 어제 분명히 인상깊었던 크리에이터가 네. 타이 쪽에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이제 프라임과 짝을 맞추고 있는데 일단 픽에 관련된 장면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본인들이 연습한 대로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오히려 3시 30분 입장에서는 본캐를 가져갈 수 있는 타나토스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나왔고 타이 입장에서는 크리에이터의 유틸성을 활용해서 폭딜, 지딜 모두 다 챙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본인들이 얼마나 연습했는지 그리고 떨지 않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자, 양 팀의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과연 이 조합 무엇을 생각 했을까요? 타이의 성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자는 벗었네요. 1세트 지금부터 만나봅시다. 잠깐 1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기서 47줄 남기고 51줄 남기고 제대로 합쳐서 패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우 녹는데요? 네 바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끼지 않고 올렸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가능한 거고 워낙에 딜량이 좀 센 조합입니다. 예, 지금 타이가 뽑은 조합 자체가요. 프라임에 관련된 가능성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제는 사라졌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열려있는 상황에서 그 딜을 아주 마음껏 쓰고 있거든요. 이종훈 네. 선수 일단 여기서 그냥 각성기 모두 다 그냥 포 부어야죠. 왜냐면 아포칼립스를 먼저 썼다면 딜량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네. 네. 무난하게 좀 넘어갈 것을 보이죠. 40초 후반대만 끊어줘도 예, 네임드 구간 두 번째까지 잘 뽑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정확하게 그쯤 뚫어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약에 패턴이 하나 더 발속동이 되더라도 광폭화 패턴이 아니라 그냥 휘두르는 패턴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늦는 건 상관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아마 모아주는 스킬들이 많은 조합이라 무난하게 아마 마그네틱 폴라는 녹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죠. 이미 회오리가 밑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기분 좋게 마그네틱 폴라를! 네, 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수를 있고. 줄 만한 옵션이 되게 중요한 게 뱀픽에서 이제 필요한 건데 네. 그걸 타이가 설계를 잘했어요. 굉장히 빠른데요. 급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그냥 계속해서 바닥에 신문 소환해서 엉엉엉 패턴 나오면 그냥 때려 잡으면 된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앞쪽에서 이게 빠른 스피드의 여유가 네. 여기서까지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광폭화 첫 번째 패턴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그 시간 소모가 물론 있긴 하지만 네. 여기서 너무 이제 딜을 구간을 뽑았다 다음 구간에도
고생의 팀들이 있었던 만큼 네. 일부러 패턴을 보고 안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타이는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과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달라진 거예요. 패턴을 스킵하는 것이 아니라 패턴 이후에 그로기 타임에 딜 타임을 열어서 때린다. 그렇습니다. 사실 엉엉엉 나오기 전에 끝내는 팀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거 안 보고 네. 나서 넘어갔었을 때 나중에 딜 모자라서 이상해 되는 경우가 맞아요.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엉엉엉을 보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에 되게 이상하긴 한데 지금 말들이 엉엉엉 때문에 그래요. 네, 엉엉엉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그것에 대한 시간 차이가 사실 계산해 보면 얼마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타이는요. 아 여기서에 그냥 묶어두고. 묶어두고 패턴 발동시키고 또 기다렸다가 또 묶어두고 이런 생각이네요. 아, 시간 단축이 이렇게 빨리 네. 되죠? 네. 그러니까 아. 모든 것들이 타이가 좀 준비를 많이 한 느낌이 지금까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타이가 이런 거 하나 보여줄 때마다 남아져 있는 다음 주에 두 팀이 아주 네 팀이 아주 신납니다. 네. 프라임이나 옵티머스를 가지고 가고 이것도 그냥 끌어당겨서 이렇게 묶어버리잖아요. 크리에이터를 보유하고 있거나 프라임 옵티머스를 가지고 있는 팀들은 참고할 만하죠.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장비는 같으니까요. 사실 이게 핀베르가 좀 귀찮아요. 네. 이게 이렇게? 모든 어떤 부위의 패턴을 다 보고 상위 패턴 이후에 대부분이 열리는 건데 그 시간 소모를 좀 줄이기 위한 연구가 이게 소소한 거지만 결국에는 이게 시간 싸움이다 보니까 준비를 잘한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별로 여기서 체력 깎아주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에 딜이 충분하니까 그거 한 1초 차이도 안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패턴을 중간중간에 끊어주면서 버는 시간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좀 해석이 다르네요. 네네. 그러니까 잔디를 넣어서 우리가 그러기 때 피니쉬를 낸다가 아니라 빠른 그로기 타임을 뽑아내서 그때 순간적으로 던지려내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 어차피 뭐 하시는 이렇게니까 딜령! 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엄청 빠른데 급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팀 줄 때와 뺄 때의 타이밍은 또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데요. 네. 슈레딩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우락 선수가 녹색 구슬을 좀 핸들링하다가 이제 너무 좋습니다. 박상욱에게 네. 네. 아예 그냥 번갈아 가면서 소모할 생각이네요. 네. 설치형 스킬들이 꽤 있기 때문에 나중에 넘겨주다가 정확하게 깔아두고 메인 딜러에게 주겠죠. 네, 이게 또 사실 처음에 이게 연습할 때 이게 잘 안 됐던 그 연습 영상도 정말 많았는데 이제는 정말 무슨 수건을 자연스럽게 건네는 것처럼 네. 완벽하게 지금 구현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짜증은 나는데 못 깨지는 않는 느낌이에요, 그죠? 그리고 모르는 척하면서 받아주는 그 녹색 컷을 약간 뭔가 초조해지는 네. 느낌이긴 한데 네. 슈레딩거는 그 이후에 이제 사라지겠는데요? 야 이게 지금 굉장히 빠릅니다. 4분 11초 네. 30초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상하게 지금 막 최고의 능력치를 뽑아내고 있다는 생각이 네. 그냥 여유있게 네, 평소에 하던 걸 연습하듯이 제우락이 괜히 막 고온장담했던 게 아닌데 그래도 변수는 카운터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조합 자체도 카운터 치기 되게 좋은 조합이라 이렇게? 크리에이터가 그냥 쳐주는 방법도 있고요. 네, 일부러 본인들의 위치를 계속 수정해 가면서 카운터 연결 높이 붙어요. 제우락 그리고 이종훈까지 지금 이종훈 선수가 스탠딩 모션이었는데 카운터가 들어간 걸로 와서는 역시 크리에이터가 계속 네. 하고 있었죠. 아 이게 위치를 사실 변수를 줄이기 위한 본인들의 위치 연습이 네. 잘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상대편에게 유클리드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오고 나서 그러니까요. 잡아주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데미지 그냥 충분할 것 같거든요. 자 이거는 충분하게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이 정도라면 이후에 연속적으로 나오는 카운터의 대비도 제가 보기엔 잘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어둠 액션 90%까지는 굉장히 쉬울 것 같고 여기서도 사실 빌드가 좀 나뉘잖아요. 코마반을 돌릴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일단 카운터를 먼저 봐야겠네요. 네 일단은 이종이 누웠어요? 이거는 순간적인 본인의 쿨타임을 돌리겠다는 오히려 크루세이더의 쿨타임이 아닌 세인터의 쿨타임이 아닌 본인이 코마반을 돌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뒷부분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의도된 건지는 봐야 돼요. 자 일단 툭툭 치면서 일단 첫 번째 하나 바로 됐죠? 아 여기서 약간 지금 두 개까지 됐는데 네. 네. 지금 두 명씩 겹쳐있는 그 작전을 선택을 했는데 한 명이 그 굳기는 굳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두 명이 굳어있다 보니까 네. 두 명이 굳어있다 보니까 저렇게 터트리면서 다시 살리고 카운터 넣으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 시간 손해 한 10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 때문에 시간에 좀 약간 소진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제우락은 이제 그 복귀를 위한 설계를 지금 그렇죠, 해주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우리가 아까 그걸 돌린 쿨을 돌린다고 생각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그렇죠. 많이 있어가지고 이쪽에는 제가 보기에는 미스일 가능성이 좀 네. 있다고 보고요. 약간 미스가 좀 쌓이는 어둠 액시온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아니면 나중에 뭐 끝나고 와 딜량은 진짜 딜량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액시온이 보스인 줄 알았는데
바이스가 보스였잖아요. 여기, 진짜 무섭거든요. 여기 딜로 우겨넣다가 네. 손에 많이 받는 역시나 이 팀도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일단 푸딜 넣고 있습니다. 아. 자, 어드맥션이 들어오는 순간 6분 28초기에 벽을 어? 일단 뚫어냈습니다. 아예 이가 들어가면서 창조에서 창조 들어가면서 데미지가 들어가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빠르진 않거든요. 패턴을 볼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운석 4회 이후에 마무리한 사실 네. 그 전에 뭐 딜을 아무리 넣어도 딜이 좀 모자라서 좀 애매했지만 사실 이 조합은 딜로 우겨 넣어도 되는 조합이긴 하거든요. 딜량 자체가 워낙 세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운석 떨어지기 전에 마무리 줬었던 조합들도 있었는데 이 이후까지 네. 생각한다면 이 계산 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벌써 7분 15초까지 갔어요. 내려 찍는 동작까지 패턴을 한번 보고 그 이후에 딜을 할 생각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대회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뭐 네. 우리가 7분 때를 끊었다, 7분 00초였다 하지만 그 조합과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네. 대회의 미스가 나왔을 때 이렇게까지 꼬이는 거예요. 패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결국 여유 있게 인정해주길 나왔거든요. 네. 이러면 마무리 짓기 위한 자, 단계 그치? 일반적인 네. 단계 유도 4개 떨어지고 퀵시 쓰고 이거는 잘했는데 굉장히 일반적으로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여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네. 많이 끌렸어요. 네네. 사실 바이스가 네. 이렇게 오래 끌리면 안 되고 사실 이전 네임드에서 스킬을 다 쏟아부어서 지금 뭔가에 폭딜을 못 넣은 것도 있지만 본인의 연습이랑 지금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유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 네. 분명히 어제보다 느립니다. 그러니까 움직임 때문에 그래요. 제 말씀은 선수들이 가서 막 데미지 딜링을 하려는 포지션이 아니었어요. 기다리려는 포지션이었거든요. 네. 자, 이제 체력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쳤거든요? 네. 자, 이거는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죠? 근데 주는 게 중간에 한번 빵 터지지 않는 이상 자, 이거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야! 각성기 쏟아붓고 마지막 딜! 그렇죠, 게임 근데 그 전에 나왔고 구슬 엉터리죠? 여기서 되나요? 다시 왔네요! 8분 29초 공구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중력의 바이스 때 선수들이 보여줬던 움직임이 사실 아 그렇게까지 여유를 부릴 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위치 포지션 자체가 딜을 넣으려는 포지션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나중에 경기 끝나고 한번 선수들에게 네.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그 액션에서의 카운터가 좀 여러 차례 안 된 거 그리고 그 네. 전에 이종우 선수가 한번 잡히면서 좀 꼬였던 부분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네네. 시간이 좀 밀린 거고 중요할 때 이제 본인들이 원래 그 스킬이 한번 잡히고 나서 마음이 급해서 너무 과하게 투자하다 보면 다음 랜드에서 힘이 좀 빠지는 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네. 자, 그래도 8분 29초는 뱀픽의 1세트인 거 치고는 나쁜 성적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경기 끝나고 타이 선수들 표정을 보니까 아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좀 이런 네. 것들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1세트기 첫 번째 라운드 구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지는 경기 3시 30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세트 후반전 만나보시죠. 형이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선수들의 의도를 저희가 약간 유추하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곤 했는데 분명히 초반 시작보다는 좀 아쉬웠던 네. 타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이 나오는 양상은 아니죠. 거기서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중요한 건 저는 이제 다크로드를 취한 정말 팔방미인 아니겠습니까, 다크로드? 네. 거기에 타나토스의 어떤 상징적인 이찬혁이라면 3시 30분에 이번 세트에 좀 사활을 걸어야 돼요. 뜨는데 지금 광고사부터 이후에 하트를 피해줘야 되는데 하트를 못 피하고 그냥 죽었거든요. 이렇게 사랑을 받을 필요는 네. 없잖아요. 너무 초보적인 실수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거. 절대 네. 맞으면 이거는 그럼요. 예. 대회 기준으로 맞을 수가 없는 기술을 맞았어요. 이거는 안 맞는다고 네. 배웠었던 초반에 ABC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이건 3시 30분 오늘 시간이 별로 안 맞는데요? 이거 사실 진짜 그래도 일단은 초반이니까 네. 끝까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근데 벌써 1분이 넘어가고 있어서 이거는 진짜 본인들 입장에서 와 이게 대회 때 초반부터 너무 큰 실수고 지금도 계속 삐걱거려요. 네. 지금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보스가 저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딜이 들어가는 게 그다지 좋지가 못하고 그렇죠. 네. 정확하게 타점을 설정을 해놓고 때려야 되는데 계속 움직이다 보면 조금씩 데미지가 범위형이 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김성규 선수 사실 좀 얻어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성규도 되게 위험했어요 방금도. 네. 그러니까 에일로이의 어떤 패턴은 단순하지만 한 방 한 방이 세기 때문에 네. 자리 잘못 잡으면 잡힐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빠르네요. 예. 기는 좋은데 폴라가 구슬 먹어야죠. 반응이 느려요. 이게 충전기 꼽아놓고 게임하는데 충전 안 되는 딱 그 기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충전기를 꼽았는데 충전기 자체를 저러리 넣어야죠. 그럼요. 예. 진짜 이거는 네. 이거는 정말 대회여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게 마그네틱 폴라를
이런 식으로 연습되면 과연 실수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본인들은 자본적이고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빨리 구슬 먹어야 되는데. 어? 김성규? 아 이거 보세요. 자리도 못 잡고 되게 애매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꼬이고 있어요. 아 이러면 이거 진... 어려워지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정도의 긴장감이면 굉장히 이런 시간에 페일도 한번 예상이 되는데요. 코마반을 돌릴 수가 없게 된다는, 그래서 후반부에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어요. 어, 이거 진파 파멸인데요. 이거 일단은 아이비는 마무리를 졌습니다만 여기까지 네. 손해가 좀 상당히 많이 누적이 됐습니다. 역시 뱀핑룰에 아, 이 대회의 핑구어 네. 어렵네요. 네, 진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진짜 평소에 엄청난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러고 나서 타나토스 풀어준 거 우리 생각 없었잖아.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거든요. 또. 그러니까요. 자 이제 핀베르로 넘어왔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여기서도 네. 다르죠. 아까보다는 예, 조금 더 빨리 패턴을 끌어내는 것과 그러지 못했을 때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고 자 지금부터 한 번 더 실수하면 제가 보기에 이거 공략이 아예 실패로 돼버리거든요. 네. 갑자기 아까 봤던 이재국 선수의 밴가드가 생각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괜히 그 기운이 열로 넘어온 것 같아요. 이겼으니까. 네. 아 이재국 그 저 좋으니까 핀베르가 네, 네. 더 세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미리 체력을 좀 줄여놓고는 했는데 네. 사실 아이비에서도 아포까지 쓸 정도로 굉장히 마음 급하게 넘어오긴 넘어왔는데 중요한 건 핀베르에서 이런 식의 어떤 강제 패턴을 봐야 되다 보면 쿨다운이 거의 다 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비 쏟아 부어서 뭔가 따로 잡는 느낌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여기가 공략이 돼도 제가 보기엔 최소 20초 이상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습니다. 좀 부분 전에 타이의 모습에서 보시죠. 네. 김성규도 오늘 많이 고집한 느낌이에요. 왜 뭐를 이렇게까지 맞을 것 같은데. 네. 어제도 굉장히 어려운 장면들 그리고 실수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한 명이 무너지면 스노볼이 굴러가서 다들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긴장감이 네. 극대화되는 구간이 사실 카운터 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기 초만 이렇게 흔들릴 정도면 제가 보기에 부스와는 굉장히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가장 무서운 그 장면이 서로 말이 없어지는 장면.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와 4분이 넘어가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딜적인 측면에서 자신감이 있었으면 이렇게 체력을 아예 안 줄여놓죠. 그러니까요. 이 이후에도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 네, 여기서도 진짜 딜량이 되게 애매한데요? 아우 겨우 끝냈네요. 예. 네. 아. 저렇게 늦게 빠져버리면 다단히트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딜타임이 짧아질 수 있는 예, 이런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죠. 네, 확실히 공포카를 좀 빨리 빼서 그로기 상태를 만드는 게 제가 보기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시간을 봐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굉장히 유출성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거고요. 오죽하면 진짜 그 어제 경기에서도 크리에이터를 와일드카드를 쓸 정도로 네. 그렇죠. 아 이게 핵심이다라고 생각한 팀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게다가 그게 한포의 여신이었고 맞아요. 오히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 다크로드를 그냥 던져주는 경우도 있었죠 서로.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돌아왔습니다. 수리된 거 타이밍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정말 녹색 구슬은 서로 간에 핸들하는 방법으로 좀 넘겼었고요. 네. 소울이 먼저 장판을 포함해서 설치형 깔아주고 그리고 네. 넘겨받았던 것 같아요. 타나토스가. 네. 무난하게 잡을 것 같아요. 일단 아무리 뒷구간에서 단축을 해도 제가 보기에 타이의 1세트 기록을 깨기는 어렵고 저는 여기서 이제 그 3시 30분에 해야 되는 건 다음 세트가 있기 때문에 카운트에 대한 어떤 그렇죠, 대비, 그렇죠. 예. 호흡적인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빈츠 유클리드 10% 체력을 금방 줄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계획대로. 자 볼까요? 네. 그리고 이거 이 봐요. 카운터가 그러니까 이게 네. 하나. 이 카운터가 완벽하지 않으면 아, 2세트, 이거. 3세트도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2세트에서도. 두 번째. 그나마 이찬혁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네. 김성규도. 네. 다시 한번 이찬혁 좋았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반대편. 일단 잘 잡았습니다. 네네. 이제 출발. 아 카운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정이요. 예. 아, 이 빛의 유클리드를 잘 잡아내고 이제 정말 후반부라고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는 바이스라든지 엑시온이 등장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좀 집중을 해야겠고요. 아 느려요. 사실 이게 딜량이 좀 네. 애매하긴 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뭔가 호흡이 안 맞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러면 로제 만나면 난리 날 로제는 네. 진짜 그 하나의 패턴만 사실 이클립스까지 밴을 해놓고 적고 나왔던 타이의 의도가 저는 이렇게 되면 되게 적중했다고 보여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한 대로 지금 하고 있다면 이런 딜량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뭔가가 네. 꼬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타나토스만큼이나 3시 30분이 주력적으로 썼던 게 또 이클립스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밴하고 두 번째 기동 자, 두 개 어디 쪽? 그렇죠. 타이밍이 죽어라 다음에 한 박자 쉬고 나오니까요. 지금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어요. 자, 세 개. 아하. 이러다가 잘못해서 한 명 굳으면 큰일 나요. 코인이 모자라거든요. 아, 일단 들어왔습니다. 네. 자, 일단 코인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기댈 게 별로 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잔여 진짜 보유된 게 이제 하나 정도 남았고 지금 보시면 어드맥시온 같은 경우 카운터는 양팀 다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일단 코인 돌리러 세인트는 빠지네요. 여기서 패턴 한번 더 보면 진짜 사실 이거는 아, 경기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액션 쪽으로는 나머지 집중을 좀 잘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이 패턴을 기다리는 동안에 쿨타임이 다 차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나 충분했는데 근데 여기가 문제죠. 네. 그래도 카운터는 잘 쳐서 그 이후의 구간은 타이보다 조금 빨랐어요. 네. 지금 장판 잘 피했고요. 근데 어쨌든 중력 디바이스를 어떻게 견뎌내는 데서 노제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세이 30분도 오늘 바라고 있어요. 지금 때리다가 약간 패턴에 밀려났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패턴을 보고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다분들만한 기술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너무 뭉쳐있다가 또 중력 반전 패턴에 접근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스가 되게 패턴이 어렵진 않은데 꼭 욕심내다가 한번 터지면 진짜 전멸하는 거라서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빠지는데 저기서 몇 초 더 때리다가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 상황에서 이거 심리적인 안정감 팀원들이 좀 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네, 잘 피해줬고요. 이제 다시 한번 딜 가져가야겠죠? 야, 이게 이렇게까지 바이스가 무시무시했나 싶을 정도예요. 오히려 예선 당시에는 바이스에 대해서 선수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액시온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 각성기를 좀 대부분 돌리고 들어왔을 때에 대한 어떤 딜에 집중이 안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뭐 운석 보고 퀵스한 다음에 바로 잡아내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초반부에 말린 것 치고는 그 이유는 되게 나빠 보이진 않았거든요. 시간은 이미 이미 힘들어요. 네, 어렵게 됐습니다. 네. 아 이제 29초가 지나가면서 일단 첫 번째 세트는 패배가 됐습니다만 이제 로젠에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일단 몸을 약간 푸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핀벨까지가 너무 망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지 그 이후의 시간은 타임은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음 세트 때 뱀픽 좀 잘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크로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패턴을 정상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게 암흑에 거치고 나서 저렇게 딜러 한 두면 미리 때려놓는 이유가 그래야 다음 패턴 전에 딱 잡는 딜량이 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3명, 2명은 뛰고 나머지 잡는 거고 자 일단 김성균은 잡혔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고요. 바로 올리겠죠? 자 이제 시작이죠. 자 여기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본체예요. 자 9분대가 넘어갔는데 지금 아 근데 공략 준비 잘 됐네요 로제는. 네. 그러니까 이 로제는 네, 그냥 될 것 괜찮거든요. 네. 일단 일각이가 다 쏟아부으면서 이거 돼요. 될 것 같아요. 딜량이 이 정도면 네. 이 정도 스피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피드 내야죠. 뒷심이 남아 있습니다. 2000줄 마지막 딜량 그리고 결국 로젠 아 3000 파이팅 그런데 야. 지금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 부친을 제거할 수 있느냐가 문제긴 하거든요. 아, 선줄 80줄. 아, 겨울이 오네요. 1, 2초만 더 있었어도 잡은 건데. 500. 자, 이거 번갈아서 가야죠. 차라리. 근데 세 명이 동시에 갈 수 있어요. 선택해야죠. 아이고. 자, 근데 이제 좀 됐어요. 어때요? 근데 그 근데 잡았어요. 9분 57초 7사 나왔습니다. 야, 이렇게 사람을 380줄에서 들었다 놨다 합니까? 이게 사실 로제는 최종 보스 맞냐라는 얘기가 진짜 많았는데 네. 어제부터 가장 많은 사건 사고 터지는 게 바이스 로젠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딜량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이 주력적으로 썼던 게 타나토스와 이클립스였기 때문에 네. 아마 본인들이 생각했던 딜량 자체와 딜 구간 자체가 좀 길게 열리지 못했던 것이 약간은 좀 이제 뼈아픈 실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지금 이찬혁 선수의 멘탈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두 번째 세트 들어가서도 타나토스 그냥 해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존심에 일단 먼 거리에서 어디 제주에서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봤지? 아, 우리의 네. 구성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네. 같은데 역시 로제는 보스였다 이런 느낌이 들만한 어제와 오늘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도 예선에서 봤었던 우리의 그 임팩트는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7분 00초와 7분 03초를 찍어내면서 사실 그 많은 팀들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스코어를 보여줬던 타이도 8분 29초. 사실 어제 그 블라인드 매치에 나왔던 그 기록보다 슈레딩거의 기록보다도 좋지 못한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다양한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겠지만 굉장히 좋은 조합을 뽑은 것 치고도 타이도 긴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3시 30분이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세트도 모를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네. 약간의 여유만 가지고 출발했었던 뭐 타이어 정도는 있었는데 3시 30분도 사실 초반에 실수만 아니었다면 충분히 쫓아올 수 있다는 그 저력을 보여줬었던 1세트였습니다.